정제도 양명학의 진보성을 한번 살펴보죠. 기본적으로 인간의 그 본성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주자학보다 더 진보적입니다. 주자학에서는 평등 개념을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은데 양명은 전제가 평등에서 출발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제도가 실제로 행정가로 일을 할 때 영조에 의해서 등용이 된 다음에 행정가로 일할 때 주장한 내용에도 그런 관점이 담겨 있어요. 일단 읽어보시죠. 정제도는 지주제를 없애고 균전제를 시행해야 하고, 균전제라고 하는 게 토지 균등 분배론이거든요. 이게 이제 사실은 유학에 나오는, 맹자에 나오는 정전제가 요 우물정자가 이제 그 맹자 당시를 기준으로 추정을 해보자면 이런 식이에요. 그 토지를 그 측량을 할 때 일단 네모난 구획을 만든 다음에 측량을 하는데 이게 이제 1리, 사방 1리예요. 사방 1리의 토지를 구획을 할 때 요 리는 왜 그 보통 한 400m 정도, 이거 시대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근데 뭐 대체로 뭐 400m 정도다. 그러니까 저 심리하면 4km 정도로 환산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저 시대별로, 이거 척도는 시대별로 계속 바뀝니다. 우리가 척이라고 할 때도 그 이를테면 논어에 보면 오척동자 이렇게 나오거든요. 오척동자. 근데 오척동자를 이해하려면 요 척도를 제대로 기준해야 됩니다. 기준을 제대로 잡아야 돼요. 오척동자. 그러면 척이 한자가 몇 센치죠? 3.4cm. 네, 뭐 33cm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오척이면. 아, 아주 5척이 아니라 6척지, 6척 동자예요. 6척지 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6척지 고, 논에. 6척이에요. 그럼 6척 되는 어린아이, 6척의 고아, 이게 성립이 안 됩니다. 뭐 33cm, 뭐, 이렇게 되면요. 180cm 넘는 고아, 뭐,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네. 그런데, 그건 이제, 당척이 30cm가 넘어요. 당나라 시대 이 한자가 30cm가 넘고, 이 저 조선시대 후반 저 일제강점기 때도 33cm 뭐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걸로 기준해도 이게 말이 안 됩니다. 근데 이게 말이 되려면 그 진나라 시대, 그렇죠. 주척이라야 맞고, 진척만 해도요, 주척을 정확하게 또 이 계산해내기가 어려워요. 왜냐면 실물이 없으니까요. 근데 이제 실물이 있는 게 그 진나라 병마용갱 있잖아요. 그건 이제 실물이 이제 뭐 수천 개가 남아 있잖아요. 근데 그 평균 신장이 180cm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걸 그 진나라 사람들의 성인의 평균 키가 8척이라고 하니까 180cm 나누기 8 이렇게 하면은 한 척이 얼마인지가 나와요. 그럼 뭐 23.몇cm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6척 이러면은 150cm 이하가 되니까 어린아이 이런 말이 성립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런 걸 할 때도 사실 그 맹자 시대 주나라의 리수를 정확하게 알면 또 약간 달라지긴 하는데 뭐 그렇게까지는 여기서 따지지 않고 대략 이제 리하면 400m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이제 감안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리라고 하는 게 마을리자인데 요 마을리자라고 하는 게 결국 이 거리가 400m 정도 되는 작은 농촌 부락 규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사방 1리가 되는 토지에다가 이렇게 우물정자를 긋는 거예요. 우물정자 모양으로. 그렇게 해서 이 가운데 있는 건 공전이라고 해서 이건 이제 나라에 바치는 세금으로 바치고, 이 전체를 8가구가 8각,
8가구가 공동으로 경작하는 겁니다. 이제 각자가 이제 사전이 되는 거예요. 가운데 있는 것만 공전이고. 근데 어쨌든 경작은 공동으로 하고 그 수확량을 골고루 분배받는 방식이니까 결국에는 그 일부 수전 백무 이래서 한 명의 농부가 수전 농토를 경작할 수 있는 농토를 백무를 받는 식으로 일종의 토지 균분론이 맹자의 토지 제도예요. 정전론이에요. 근데 이걸 이제 이게 일종의 이상이죠. 그러니까 이걸 실현하기 위해서 수 없는 유학자들이 노력했는데 성공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후에. 이제 그 맹자 집주에 나오는 주자의 주석 중에 장제가 이걸 시도했는데 실패했어요. 장회인 거예요. 장제가 이걸 그러니까 시도하려고 했는데 이루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선의 그 성호 이익 선생도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뭐 초야에 묻혀 있는 저 아무런 권력이 없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그런 일은 아니었던 거죠. 어쨌든 이게 토지 균분론이라고 하는 건 일종의 그 뭐랄까요 토지 공유제 이념인데 균전제가 이제 바로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균전제의 세부 내용은 시대별로 조금씩 다릅니다만 어쨌든 이런 식으로 토지를 골고루 분배를 하면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이 토지 골고루 분배받던 토지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게 되는 거죠. 토지가 집중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지주가 형성되고 한번 형성된 지주는 뭐 큰 저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한 계속해서 토지를 불려가면서 지배 세력을 유지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결국에는 이 왕조의 그 약화를 초래하니까 이제 바꾸려고 한 거죠. 뭐 시도 주장은 그렇습니다. 어쨌든 지주제를 없애고 균전제를 시행해야 하고 그 경자 유전의 원칙이에요. 이것도 이상인데 실현된 적이 없어요. 경자 유전은 참 아름답죠. 농사 짓는 사람에게 유전, 농토가 있어야 한다 이거예요. 땅이라고 하는 거는 그 농토는 농사 짓는 사람에게 주어져야 한다. 이게 이상이죠. 그 농토를 점유하고만 있고 농사를 짓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농지법에 걸리죠. 근데 많죠. 그죠? 많죠. 특히 법을 잘 아는 사람들이 많이 갖고 있죠. 지금도 그렇죠. 그 옛날에도 그랬던 겁니다. 그렇게 그러면 자기 농토를 가지고 거기서 자기 노동력을 투입해서 수확을 얻으면 그게 이제 양민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국가의 세금도 정상적으로 내고 병역 의무도 정상적으로 부여받죠. 그런데 이게 이제 농사 짓는 사람과 토지가 따로따로 놀게 되면 이런 게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럼 국가가 약화되잖아요. 근데 그런 걸 바로잡기 위해서 균전제, 경자 유전의 원칙 이런 걸 정하는데 역시 현실적으로 실현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그 양천제를 중심으로 한 신분제도를 개혁해야 한다. 그 양민이 있고 그러니까 농산일에 그 종사하는 양민이 있고 그리고 이제 천민이 있는데 천민이 이제 노비죠. 노비 그러면 이제 노는 남노고 비는 연호예요. 남자 여자 뭐 이렇게 되는데 이것도 이제 이 신분 이게 숫자가 이제 노비 숫자가 점점 늘어나면 국가적으로는 손해가 됩니다. 왜? 노비는 국가에 세금을 안 내고 병역 의무도 지지 않아요. 건강한 국민, 건강한 양민이 많을수록 세금도 정상적으로 국가가 거두어들일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노비 숫자가 점점 많아지면 어떻게 되냐면 그 노비를 거느리는 사람들의 사적 부만 늘어나는 거지 국가 자체가 강대해지지는 않는 거죠. 그런 문제를 이제 보고 이런 걸 주장을 하는데 역시 뭐 이 당시 조선은 17세기부터는 이제 서서히 내리막길로 가는 시대이기 때문에 현실화되기는 어려웠습니다. 근데 어쨌든 뭐 당시로서는 굉장히 획기적인 견해일 수밖에 없고요.
지금도 획기적인 견해죠, 사실. 그리고 임진왜란 이후 정유재란 뭐 일어났고요. 뭐 임진왜란의 연장이죠, 뭐. 그리고 병자호란 일어나는 과정에서 이제 이미 조선은 당시의 그 성리학적 질서로는 어떻게 해볼 수 없을 정도로 신분 질서가 동요된 상태였기 때문에 사실 조선은 이런 문제점을 정확하게 간파하고 이런 주장을 하기에 이르렀던 거죠. 계속 보시죠. 정제도는 양지양릉을 학문 방법론에 적용하여 여기 이제 학변이란 글이 있어요. 아까는 대학설이었고 배우는 방법을 저 변론한 학변이라는 글이 있는데 거기서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이 배우지 않고서도 잘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양릉이다. 아까 말씀드렸죠. 맹자에 나온다 그랬죠. 인지소풀하기 능자 이기 양릉야요. 사람이 배우지 않고서도 잘할 수 있는 것은 양릉이 있기 때문이고, 그리고 또 생각해 보지 않고서도 잘 아는 것, 소불려의 지자, 생각해 보지 않고서도 잘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양지다. 어린아이들도 자기 어버이 사랑할 줄 모르는 이가 없고 자란 뒤 형 공경할 줄 모르는 이가 없다. 말씀드린 것처럼 맹자에 나온 걸 그대로 옮긴 거예요. 정제도는 맹자에 나오는 이 기술을 근거로 양지와 양릉은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따로 배우지 않아도 누구나 쉽게 실천할 수 있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맹자는 양지 양릉을 주장할 때 그 뭐 이런 식으로도 주장을 해요. 미유는 아직 없다.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부모를 사랑하는 것이 양릉인 것처럼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도 양릉이다. 그 양자는 자식 기른다, 이런 뜻입니다. 자식 기르는 법을 배운 이후에 가자. 가는 시집갈 가자죠. 그 양자, 자식 기르는 법을 배운 이후에 가자. 시집 가는 경우는 미유, 아직 없다. 그 가면 저절로 다 잘 기르게 된다, 이거예요. 이런 게 지금 현대사회에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식을 어떻게 키우나를 다 배운 다음에 시집가서 뭐, 꼭 여성만 그런 게 아니라 남성으로 얘기하면 결혼해서 아이 낳고 하는 거 아니다. 하면 다 하게 돼 있다, 이거예요. 왜? 양지 양릉이 있기 때문에, 이거예요. 요즘 이제 저출생 문제가 심각하니까, 그러니까 우선 보면 그 저출생 대책을 내놓는데 그 핀트가 안 맞는 것 같았어요. 뭐 경제적으로 어떻게 해주면 더 출생률이 높아질 것이다. 그런데 다 실패로 돌아갔거든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다른 문제가 있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어떻게 뭐 얼마를 모아서 뭐 집을 사고 얼마를 모아서 뭐 가정을 꾸리고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건 아니라는 게 뭐 여러 차례 입증이 된 것 같은데 또 계속 같은 방법을 쓰는 것 같아요. 다른 나라에서 이미 해봤는데 효과가 없거든요. 세금을 깎아주기도 하고 뭐 별수를 다 쓰는데도 안 맞는 거죠. 그럼 뭔가 잘못 못 본 게 있다는 얘기인데 그 못 본 게 뭔지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이제 그 이런 걸 어쨌든 모든 사람이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배우지 않고도 누구나 실천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바깥에 있는 사물의 이치를 탐구하는 것보다 내면에 있는 덕성을 함양하는 수양론을 주장하는데 그게 존덕성. 존덕성이 도문학이라고 중용에 나오는데요. 존덕성 쪽에 있고 도문학. 말이 좀 어렵죠, 도문학. 문학은 학문이에요, 학문. 이제 요즘 말로 거꾸로 하면 학문인데 배우고 묻는 거죠. 이때 도자는 또 말미암을 유자와 같아요. 학문에 말미암는다. 그런데
주자는 도문학에 방점이 찍혀 있고 왕양맹은 존덕성에 방점이 찍혀 있어요. 중용은 이제 두 가지를 다 강조하죠. 당연히 두 가지 다 중요한데, 그러니까 내면의 덕을 함양하는 일과 그 밖에서 묻고 배우고 하는 뭐 객관적 지식의 그 터득, 이게 다 중요하죠. 왜냐하면 중용은 뭐 공자의 직접 저술은 아니고 공자 손자 자사의 저술이긴 하지만요. 아, 뭐 물론 이제 본래 자사의 저술도 인정되지 않았다가 저기 저 93년에 그 곽점 초간에 그 저 뭡니까 성자명출이라고 이 문헌이 발견되면서 이제 거의 자사 저작이 거의 확정됐습니다. 근데 어쨌든 공자의 이야기와 같이 보면 이제 논어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학이 불사정 망이요. 그러니까 배우기만 하고 불사, 생각하지 아니하면 망. 이때 망은 고루해진다는 뜻입니다. 그냥 다른 사람의 지식을 배우기만 하고 나의 그 뭐 오리지널리티가 없는 거예요. 그럼 그냥 갔다가 이제 옮겨놓은 것에 지나지 않는 거죠. 내가 만든 지식이 아니니까요. 우리의 대부분의 지식은 이런 거죠. 그래서 왜 그 요즘 특히 저 방송사에 방송에 나오는 프로그램들 보면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뭘 공부했는지가 이 갸우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르는 게 없어요. 근데 이제 알고 보니 이제 작가들이 써주면 그걸 그때그때 스피커 역할만 하는 겁니다. 그럼 세상의 모든 진리를 다 알고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냥 다 그 유명한 사람이니까 얼굴 역할만 하는 거죠. 마이크 스피커 역할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학 하는 거예요. 근데 뭐 학도 제대로 되는 것 같지는 않고 30분 전에 안 지식을 갖고 이제 막 떠들어 대는 거죠. 그리고 30분이 지나면 잊어버리고요. 뭔 도움이 되겠어요. AI가 불러주는 지식 뭐 이렇게 되는 건데 이제 예를 들면 어쨌든 내 것이 없는 겁니다. 오리지널리티가 전혀 없이 학만 하는 거예요. 근데 물론 학은 중요하고요. 그런데 이제 반대로 사이불학을 하게 되면 나의 그 뭐 독창적인 사유 생각만 하고 불학 배우지를 않게 되면 이제 객관적인 검증이 없게 되는 거죠. 배우지 않게 되면 위태로워진다. 이제 이때 위태로움은 뭐냐면 독단에 빠지는 거거든요. 그 자기 생각에 빠져서 독선에 빠지는 거. 독선 독단에 빠지게 되는 거니까 이거 둘 다 중요한 거죠. 이거 골고루 균형을 유지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혼자 침참해서 그 깊이 연구를 하는 그런 사의 과정과 함께 발표를 해야 되는 거죠, 세상에. 그러면 이제 뭐 비판도 받고 두드려 맞기도 하고 하면서 이제 검증이 되고 또 다른 차원으로 이제 나아갈 수 있는 건데 그 둘 다 필요합니다, 당연히. 근데 이게 중용에 나온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면 향내적인 의미의 나의 수양 당연히 중요하죠. 그런데 그것만 하게 되면은 이제 외부 세계와의 소통이나 교류가 단절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기 내면의 세계에 빠져서 외부와의 경험이 없어지니까 세계가 좁아지게 되겠죠. 점점점 쪼그라들기 쉽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밖에서 문학만 중시하게 되면 자기 내면은 돌아보지 않고 결국 남을 위한 공부만 하게 될 수 있을 텐데 둘 다 해야죠. 그런데 어쨌건 양명은 존덕성, 덕성을 존중하는 이쪽에 방점이 있고 주자는 문학, 학문에, 객관적인 학문에 방점이 찍혀 있다. 이 차이는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생각보다 둘 사이의 간격은 크지는 않고요. 근데 이제 이게 한쪽 일방적으로 탄압받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정제도의 입장에서는 절실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저 인용구를 한번 보시죠. 옛것을 익혀 자신을 새롭게 할 줄 안다는 것은 바로 덕성을 존귀하게 받드는 일이다. 옛것을 익혀서 자신을 새롭게 한다는 게 뭐냐면 옹고지신이에요. 온고이 지신인이라. 이게 중용에도 나오고 논어에도 나오죠. 우린 보통 온고지신하면 옛것을 익히고 새것을 안다. 옛것도 알고 새것도 안다. 뭐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물론 그 뜻도 버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요 신자를 매 신덕어기, 신덕어기의 뜻이에요. 신덕어기. 매양 신덕이 나에게 새롭게 얻는다예요.
새로워지는 주체가 누구냐면 새로운 지식을 안다는 뜻이 아니라 나의 앎이 새로워진답니다. 이게 옹고지신이라고 해서 그냥 촌스럽게 옹고도 하고 지신도 하고 이런 뜻이 아니라 나 새로워지는 주체가 나예요. 이게 오는 익힌다는 뜻이고. 그래서 이것도 보면 오는 원래 목욕한다는 뜻이거든요. 요 저 원래 이게 이 안에 이 사람인 자예요. 그러니까 이 밑 이게 있으면 전부 이게 저 그릇입니다. 이건 예. 그릇 명자예요. 그 욕조죠 여기. 이거 사람인 자 들어가 있고 이거 물이에요 물 물 숫자. 그리고 나중에 이제 원래 이것만으로 목욕한다는 뜻으로 쓰였는데 목욕은 따뜻한 물로 하니까 따뜻한 원자로도 쓰이죠. 나중에 이제 물 숫자가 추가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익힌다는 뜻이 되는 거죠. 따뜻한 물로 목욕하는 것처럼 나를 익히는데 익혀서 나 자신을 신 깨끗하게 되는 거죠. 신 나를 깨끗하게 한다 이런 뜻이 되니까 온고지신이 본래 뜻인데 물론 이제 뭐 옛것을 익히고 새것도 안다 이것도 그냥 두시면 됩니다. 그럼 또 다른 견해로 놔두면 되고요. 본래 뜻은 이렇다 그런 의미로 여기서 쓴 겁니다. 온고지신을 나를 새롭게 한다. 옛것을 익혀서 나를 새롭게 할 줄 안다는 것은 새로워진 주체는 나다. 그게 바로 덕성을 존귀하게 받드는 일이다. 논어나 중용에 나오는 옹고지신을 해석한 거죠. 그리고 천리를 익혀서 온습, 천리를 익혀서 날로 새로워지는 것이니 그거는 사실은 온습의 뜻인데요. 습도 익힌다는 뜻이고 온도 익힌다는 뜻이죠. 같은 뜻입니다. 그런데 이건 사실 양명학과 주자학의 차이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정이천의 그 사물잠이 있는데 내 그 논어에 보면 저 잠자가 사물잠 잠자를 어떻게 쓰죠? 함자 같은 함자의 형태 함자 같은 그래서 요 예 맞아요 요, 요 사물잠 네 가지 예, 하지 말라는 잠 잠은 경계의 말씀 뭐 이런 뜻이죠. 그리고 요 사물잠이 그 논어에 보면 안연의 인에 대해서 여쭈었더니 이제 공자가 극기복녀의 위인이라 하고 쭉 얘기하고 마지막에 안연이 청문기목하나이다. 그 조목을 자세히 여쭙습니다. 이러니까 비례물시청운동, 비례물시하고 뭐 비례물청하고 비례물언하고 비례물동인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 대목을 가지고 이 정이천이 정이가 예, 정이가 쓴 게 사물잠인데 거기에다 보면 섭여성성 이렇게 돼 있어요. 습자죠, 습자. 습관이 본성과 성 함께 이루어지면 습관이 본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습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본성이 드러날 수도 있고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습을 잘해서 본성과 일치가 되면 성현이 되는 거예요. 성현 동귀. 이런 거 보면 뭐 거의 같아요. 주자학이나 양명학이나 성형과 같아진다. 함께 돌아간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성형과 같아진다는 얘기거든요. 요건데 요 습인데 둘 다 이제 온습이나 온고지신이나 뭐 다 같은 맥락이니까 이런 경우에는 주자학과 양명학의 차이를 거의, 이야기하기가 어렵습니다. 결국은 습의 문제거든요. 어느 날 뭐 대오각성해도 대우각성만 하고 습을 바꾸지 않고 그대로 놔두면 뭐 똑같은 사람일 수밖에 없는 거죠. 요 습이요. 그러니까 사회적 습, 이런 뭐 아비투스 뭐 저 사회학자들이 얘기하는 아비투스가 되는 건데 그게 바뀌지 않는 한 그 사회적 편견은 여전히 바뀌지 않는 것처럼 뭐 아무리 대우각성 해봤자 현실에서는 변화가 없는 거죠. 결국 이제 뭐 온고지신이라든지 뭐 온습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이거는 뭐 주자음 양명함 다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좀 더 분명하게 얘기해요. 정제도가. 그러니까 천리를 익혀서 온습해서 날로 새로워지는 것이니
명백하게 옹고지신의 뜻을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새로워지는 것은 옛것을 익히는 데서 말미암는 것이고, 그러니까 옛것도 익히고 새것도 익히고가 아니라 옛것을 익혀서 나 자신을 새롭게 하는 데서 결국 이제 덕성을 종교하게 하는 일을 이룰 수 있다. 옛것을 익히는 것이 바로 새로워지는 도리다. 옹고 외에 지신 공부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것도 사실 주자의 주석을 따라서 풀이를 한 겁니다. 보통은 이제 뭐 논어 번역하고 하면서 주석 안 보고 막 번역해버리니까 좀 이제 이상하게 되는데, 뭐 저는 뭐 그렇게 또 다른 번역도 인정하는 편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뭐 그 학문적 근거가 있으려면 주석을 참고해야죠. 예, 그래서 이제 제가 풀이도 그렇게 해놨죠. 주자학이든 양명학이든 유학의 수양론은 성인과 나에게 똑같은 덕성이 있다는 전제에서 출발합니다. 이를테면 맹자가 성선을 말할 때마다 반드시 요순을 일컬었다. 그러니까 맹자 도 성선 하사대 언필칭 요순 이르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성선을 도 말할 도자거든요. 이럴 때가 성선을 말씀하실 때마다 언 말씀하실 때마다 필칭 요순 반드시 요순을 칭 거론하셨다 일컬었다. 그러니까 나의 본성이나 요순의 본성이나 똑같다. 그러니 누구나 수양을 하면 성인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 왕양명은 좀 더 이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치고 나간 학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어쨌든 이제 그 정제두가 얘기하는 왕양명의 그 학문 방법론을 이렇게 알아봤는데요.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죠. 이제 이게 이른바 이제 강화학파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후에 이제 이 조선이라는 나라가 위험에 빠졌을 때 강화학파가 특별한 역할을 합니다. 보시죠. 앞서 정제두가 60세에 강화도 화곡으로 거처를 옮겼다고 말씀드렸는데, 강화는 좀 특이한 곳이죠. 왜냐하면 거기 이제 만이산도 있고 참성단도 있고 또 고인돌이 또 엄청나게 많잖아요. 이제 일종의 그 고대 선사시대 유적이잖아요. 근데 고인돌은 뭐 세계 학계에도 전부 고인돌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 독일서 유학하고 온 분이 있는데, 아니 고인돌은 독일어에서도 고인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 놀라워요. 말이 같다고. 그래서 우리말 고인돌에서 따간 거라서 그런 거라고 했더니 깜짝 놀라더라고요. 고인돌에서 간 겁니다. 고인돌이 있다는 점에서 선사시대 한반도 문화의 중심지였을 뿐 아니라, 그렇죠, 그리고 또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에도 특별한 곳이었죠. 이제 끝까지 그 국가가 위험에 처했어도 끝까지 항전한 곳이잖아요. 고려시대에 또 그랬고, 몽골이 쳐들어왔을 때 강화도로 피난가서 거기서 끝까지 항전했죠. 조선시대에도 그랬고요. 뭐 조선시대는 그쪽 청나라가 쳐들어왔을 때는 뭐 강화도로 피난했지만 거기까지 함락되고 말았긴 했지만 어쨌든 뭐 그런 상징적인 지역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외규장각을 또 거기다 짓잖아요. 아무래도 이제 뭐 기존의 그 동아시아에서 어떤 전쟁이 일어나거나 할 때 상대적으로 섬이었던 강화가 뭐 서울과 가깝기도 하고 비교적 외침으로부터 안전한 곳이다. 이렇게 해서 저항의 근거지로 삼았던, 어쨌든 최후의 근거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이곳이 근대의 길목에 침략 지점이 되기도 했죠. 근대 길목에 일본과 구미열강의 야욕을 막는 전초기지 역할을 했고요. 그래서 뭐 지금도 강화도에 가면 뭐 거기 뭐 대포라든지 이런 게 전시가 되어 있죠. 뭐 제대로 막아내지 못했습니다. 아까 뭐 잠시 쉬는 시간에 뭐 말씀을 나누기도 했습니다만, 뭐 병인 양요 때도 그렇고 신미 양요 때도 그렇고, 예, 제대로 막지 못했죠. 병인 양요 때는 결국 뭐 다 약탈당했고, 그 약탈당한 것 중에 책이 많았다 그랬죠. 박병선 박사 이야기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죠. 그리고 신미양요 때는, 신미양요는 저 미국 군함이 들어온 건데
원래 그 왜 대동강의 그 제너럴 셔먼 호가 그 이전 해였던가요? 거기 대동강에 들어왔다가 그 당시 그 평양 그 유수였던 박규수 등등이 화공을 펼쳐가지고 싹 불태워버렸죠. 다 죽었습니다, 선원들이. 그 미국 상선 제너럴 셔먼 호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빌미로 조선을 쳐들어온 거죠. 군함 세대 이끌고요. 그래서 그 싸웠죠. 강화도에서. 다 아시다시피. 싸웠는데, 미국 군인은 3명인가 죽고, 한국은 300 몇십 명이 죽고, 예. 근데 어쨌든 물리쳤습니다. 예. 어쨌든 물리쳤어요. 그래서 그 기록을 보면, 그 당시 미군들이 그랬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도대체 무엇을 위해 이렇게 목숨을 바쳐서 싸우는지 모르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군함 앞서고서 대포 쏘면서 들어오는 세력에게 문을 열어주자고 주장할 바보는 없겠죠. 어느 시대든. 사실 근데 이제 그 차이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본은 힘이 세면 굴복하는데, 힘이 세면 원래 힘으로 통치하던 데니까, 힘으로 통치하던 데는 힘이 더 세면 무릎 꿇는 거죠, 뭐. 근데 조선은 힘으로 통치하던 데가 아니라서요, 이게. 그, 이제, 저, 뭐, 광화문이나 뭐, 이런, 저, 경복궁이나 이런 건물부터가 다르잖아요. 근데 끝까지 이제 저항하는 거죠. 그게 근대로 오면서 불리하게 작용한 것만은 분명합니다. 근데 다시 그런 상황에 놓인다면 어떤 걸 선택할 것인가, 그건 알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뭐 빨리 문 열어주자. 이게 근데 일본도 문 안 열어줬거든요. 처음에는 막부에서는 듣고 끝까지 막았습니다. 막았는데 이제 결국에 이제 무릎 꿇고 말았던 거죠. 이후의 역사가 어떻게 전개됐는지 우리는 알고 있죠. 답을 알고 있으니까 그때 그렇게 행동한 것이 어리석었다, 이런 판단이 나오는 건데,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쉬운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뭐 그런 곳이 이제 강화도인데, 이제 지행 합의를 외친 지식인들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상황이니까 이후에도 계속 쳐들어오는 곳이 강화도니까 외세에 대한 저항 의식이 지속적으로 쌓일 수밖에 없는 곳인 거죠. 강화도라는 곳이. 그런 곳에 이제 양명학자를 중심으로 한 강화파가 형성이 돼 있었는데, 실제로 나라가 위태로울 때, 그 다음요, 지행합의를 추구했던 이 지식인들은 어떻게 행동했을까? 훗날 강화파의 명맥을 이어받은 이건성은, 이건성 뭐 엄청난 문장가인데요, 글씨도 뛰어나고요, 을사늑약 이후에 인재를 길러내기 위해 재산을 다 틀어서 강화의 계명 의숙을 세웁니다. 그리고 경술국치, 1910년 이후에는 강화를 떠나서 이제 만주로 가는데, 충북 진천에서 올라온 양명학자 홍성은과 함께 합류해서 압록강을 넘어서 만주로 갑니다. 그리고 만주 흥도촌이라는 곳에서 정원화 일행과 만났는데, 이 정원화가 바로 정제두의 육세손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후에 또 저 유명한 안동에서 올라온 이석영, 이회영, 이시영 형제가 합류하면서 이제 그 학교를 세웠는데, 그게 바로 신흥무관학교였고요. 그리고 이제 이 신흥무관학교에서 양성된 인재들이 이후에 뭐 충살리 전투나 봉우동 전투 등에 참여하면서 항일무장투쟁이 계속 이어집니다. 만약에 이게 없었다면 또 얼마나 초라했을 것인가 싶어요. 예, 이런 과정을 보면 강화학파의 후계자, 다 이제 돌아오지 못했거든요. 강화학파의 후계자들은 나름대로 지식인 역할을 다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지행 합의를 가르침에 따라 실천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거죠. 아무런 기반이 없는 곳에서 독립운동을 하고 또 학교를 세우고 미래를 기약했던 거죠. 물론 근대를 기준으로 우린 답을 알고 있으니까 그게 소용이 없었다, 이렇게 되는 건데, 그 행적을 평가하면 한계가 없지는 않았습니다. 기왕이면 다 성공했으면 좋았을 텐데 말이죠. 그렇지만 이 시대에도
여전히 양반이니 상민이니 하는 이런 중세 신분 사회 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양명학자들의 지행합일은 신분 사회에서는 명백한 한계를 보였어요. 그 동학 농민 전쟁 때도 일어났던 게 함께 힘을 합쳐서 외세를 거부하고 외세와 저항해야 된다고 했는데 동학군들이 양반들과 이게 화합하기가 힘들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당장 평등한 그 관계가 아니니까 뭐 무릎 꿇고 올라가야 되고 뭐 당 위에도 못 올라가고 뭐 이런 상황이 되니까 서로 어울릴 수 없었던 그런 명백한 한계가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동학은 그보다 한참 더 앞서 나갔고요. 그 신분제 자체를 부정하고 났으니까 그 점에서는 훨씬 더 근대적이죠. 어쨌든 뭐 그런 한계가 있긴 했지만 중세적 그 신분의식이라는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던 거죠. 근데 근대라고 하려면 그런 이제 반상의식, 신분제부터 벗어 던져야 근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조선이라고 하는 중세 국가를 기준으로 따지면 비록 좌절되기는 했지만 양명학자들은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에 따라서 실천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뭐 그 결과는 처참했고요. 만주로 가서 독립운동을 했던 강화학파 후손 중 살아서 돌아온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같이 활동했던 이석영 형제도 뭐 아시다시피 이시영 한 분 외에는 다 만주에서 세상을 떠났죠. 그와 비교할 때도 강화학파 후손들은 더 비참하게 삶을 마감했는데 이 이야기는 뭐 돌아가신 지 오래된 민영규 선생이요. 서우 민영규 선생의 그 책 강화학 최후의 광경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 300페이지 좀 넘는 책인데 거기 보면 자세히 소개되어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뭐 양명학 한 시간으로는 짧습니다만 일단 아쉬운 대로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실학의 시대로 넘어가서 박지원을 만나고 또 그 다음에 정약용, 뭐 김장애 이런 순으로 이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제 얘기는 여기서 마치고 역시 뭐 늘 하시던 대로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면 말씀드리죠. 예. 정인포 선생이 양명학 원론 책을 쓰지 않습니까? 예예.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정재두 선생하고 정인포 선생의 계보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설명을 해주시고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계보가 바로 연결되진 못하고요. 사실은 이제 정인포 선생 같은 경우는 근대적인 그 상황에서 학문을 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제 그 본래의 그 이 조선 시대처럼 뭐 학문 사성 관계가 직접 이렇게 계속 학파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근대 이후에 이 학문을 해서 정인포 선생 같은 경우는 양명학의 지형을 뒀지만 그 다산 여유당 전설을 1836년에 간행하거든요. 그러니까 학문적 지향은 양명학에 뒀지만 어떤 양명학의 사성 관계에 따라서 양명학을 했다기보다는 박은식 선생도 양명학자거든요.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쭉 이어지는 전통적인 계보와는 다른 방식으로 양명학을 공부하셨다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나아가면 네. 강화학파와 네. 박은식 선생이나 정인포 선생 네. 이 양명화 하신 분들이 별도로 그러면 독립적으로 하신 거죠. 예, 독립적으로. 예, 예. 예. 쭉 이어져 있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예, 강화학파와는 예. 관계가 없나요? 예. 관계가 없다고 이야기한 좀 그렇고 어쨌든 직접 연결은 안 돼 있다는 거죠. 예. 감사합니다. 예. 그 단재 신초 선생은 박은식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하고의 차별화가 어떻게 좀 될 수 있습니까? 아니면 같은 겁니까? 단재신초 선생은 뭐 성리학자나 양명학자라기보다 역사학자, 예. 예, 역사학자로 이제 분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지향은 뭐 박은식 선생이나 그 근대의 비슷한 그 항일적 지식인들과 거의 비슷하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단재실조 선생 같은 경우는 가장 유명한 게 조선삼고사잖아요. 그리고 이제 박은식 선생은 독립운동지 혈사. 근데 뭐 그 두 책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예, 한국통사. 한국통사도 있고 독립운동지 혈사도 있고요. 예. 그러니까 뭐 비슷한 지향을 가졌고, 아마 대일 뭐라 강경 뭐 그런 식으로 좀 대일 강경파 뭐 요즘 하는 얘기고, 뭐 그 당시에는 어쨌든 뭐 이 국가의 상태가 절체절명이었으니까 그런 방식으로 막 동일한 지향을 가졌다 이렇게 정리해야 될 것 같아요. 실례지만 두 분 다 박은식 선생과 단재 두 분 다 강등고의 단군교에 단군교 예예 예. 거기 이제 가입해서 예예 예. 민족사학자로 예. 예, 예, 민족 종교와 관련이 깊고요. 그러니까 단군교도 그렇고 또 나철의 대종교도 그렇고 그 당시에 뭐 그런 지향을 가졌던 지식인들은 뭐 모든 방면으로 다 거기에서 국가적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노력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그렇지 않았던 지식인들도 많았고요. 아시다시피. 이 정제도의 양명학을 왕량명의 양명학하고 비교한다면 어떤 차이점이나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왕량명은 양명학의 창시자고요. 정제도는 그 왕량명의 학문 방법론이 옳다고 생각하고 양명학으로 들어간 거니까 사실 뭐 곧바로 비교하기는 어렵죠. 그 정제도만의 독창성이 뭐냐 이렇게 물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양명이 추구했던 학문 방법론이 옳다고 생각하고 그걸 조선의 현실에 적용했던 게 정제도의 독창성이 있다. 정제도 사상의 독창성이 있다. 이렇게 정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네. 그 물리, 생리, 진리. 아, 예, 예. 예 이것은 어떤 개념에서 얘기 나오냐? 네, 그거는 이제 제가 여기에 실려 있지 않지만 이제 그 제 책에 이제 그 설명이 나와 있는데, 그거는 왕양명에서는 잘 보이지 않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제도의 학문적인 그 성취니까 이제 바로 그런 쪽으로 그 왕양명이 이야기하지 않았던 부분을 왕양명식으로 바라본 데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근데 그 자세한 내용은 뭐 그 책을 참고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중국의 주제학을 우리나라에서 성리학이라는 그 명칭을 바꿔가지고 불렀다고 이해하고 들은 겁니까? 아니요, 그건 아니고 중국 다른 거예요 완전히? 아니요, 같은 겁니다. 네. 그러니까 가리키는 그 학문을 저 성리학을 가리키는 것은 같은데, 그 가리키는 말의 뜻만 다른 거죠. 그러니까 송나라 시대의 학문이라고 해서 송학이라고 하고, 또 기존 유학과는 다른 방식으로 유학을 재해석했다는 점에서 신유학이라고 하고, 또 성리학이론 하지만 그 중에서 더 중요한 것이 리학이라고 해서 리학이라는 명칭을 쓰기도 하고, 그리고 성정리라고 해서 성리학이라고 하기도 하고, 심성과 의리의 학문이라고 해서 성리학이라고도 하고, 주자가 집대성했다고 해서 주자학이라고도 하고, 정명도 정리청과 주자의 학문을 통합해서 정주학이라고도 하는데 같은 학문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 뭐 예를 어떤 식으로 드려야 될까요? 같은 학문이에요. 예예 예, 예. 어떤 사람을 호로 부르기도 하고 이름으로 부르기도 하고 자로 부르기도 하죠. 그렇지만 같은 사람이죠. 남대문이라고도 하고 숭례문이라고도 하죠. 근데 서울의 남대문은 숭례문이죠. 같은 문이죠. 남대문 따로 있고 숭례문 따로 있지 않죠. 같은 문. 양명학과 주자학의 그 심에 대한 마음에 대한 변형상 이런 뭐 공통점이나 차이점. 공통점은요. 그 장제라는 철학자가 심통성정론을 그리는데 성과 정과 심의 분류 방식은 같습니다. 왕량명도 그걸 인정하고 주자도 그걸 인정해요.
다만 진리는 진리는 성이지 정과 심은 진리가 될 수 없다. 그런데 왕양명은 심 자체가 곧 진리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다른 거예요. 심이라는 걸 어떻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성과 정이 다 같이 아울러져 있는 것, 그게 심이에요. 심이 가장 넓은 범위가 되는 거죠. 심 속에 성도 있고 정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은 이해하기가 쉽죠. 감정, 욕망, 이게 다 우리 마음속의 심리 현상 중에 하나잖아요. 그게 이제 전부 심의 일부예요. 그리고 이제 그 안에 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게 이제 주자, 양명도 마찬가지예요. 그 안에 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은 우리의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거죠. 개념으로 만든 거예요. 성. 그 성이라는 건 의는? 의는 의지. 그러니까 정 중의 일부죠. 정 중의 일부. 예, 정 중의 일부. 구체화된 겁니다. 의, 떠들자 이렇게 되는. 의지, 윌 이렇게 구체화된 거죠. 또 뭐 다른? 예. 리는 리. 리는 이제 본래 천리에서 나온 거고요. 근데 이제 천리라고 할 때 본래 리는 원래 옥의 결이라고 말씀드린 적 있죠. 원래 옥의 결인데 왼쪽에 있는 게 사실 구슬옥자고 이게 이제 발음을 나타내는 리인데 구슬의 결이에요. 구슬이 아주 보물이잖아요. 귀한 거니까 잘 다듬어야 되겠죠. 치옥을 해야죠. 이 옥을. 그러면 옥의 결을 알고 다듬어야지 옥이 안 깨지겠죠. 그런데 이제 그 구슬이 때론 내 마음일 수도 있고 내 마음이 보배니까 그리고 피부일 수도 있고 줄이 살결일 수도 있고 주자가 아니라 또 뭐 다른 이제 모든 사물의 결 나뭇결도 목리 이렇게 되는 거죠. 그걸 다 통과를 해가지고 그냥 천리 그러는 거예요. 자연의 이치 이 천리를 따라야 천리, 자연의 이치를 따라서 자연을 파악하는 것처럼 인간의 이치를 따라서 인간을 파악한다. 그러면 그게 인사를 다스리는 법,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것과 인간의 본성을 통합해서 사유하는 것, 그게 이제 성리학, 이렇게 되는 거죠. 양지 양능이라는 것도 어떻게 따지면 성에 속하는 게 아닙니까? 양지 양능이 성이냐? 심이라는 게 성정이 다 포함이 된다고 그러고 예. 정이라는 게 인간의 어떤 심적인 황금을 정으로 본다면 성이라고 하긴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성은 직접 경험할 수 없는 영역에 있어요. 다만 양지양능은 성에서 발현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는 있겠네요. 예. 성 그래버리면 일단 불가능해요. 이론적으로만 접근 가능하고 직접 감각하거나 경험할 수는 없는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정리, 성정리라고 네. 그러니까 주자과 양양이 네. 달라질 때 그때 양지양능이라는 것이 어떻게 따진다면 그 성에 속한다고 성과 연결된다고 본다면 성정리나 심정리를 이렇게 그 구별했던 그 이유가 뭘까요? 양명하겠죠. 아니 이제 그 양지와 양능이 성에서 비롯된다고 하는 건 제가 그렇게 풀이한 것일 뿐이고요. 왕양명은 그렇게 보지를 않는 거죠. 그게 심이고 그것만 따르면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왕양명은 성인이 정인이 심인이 이렇게 복잡하게 층위를 나누어서 성이 진리고 이런 식으로 이 논의로 가지 말자. 그건 너무 지리멸렬하다 이거예요. 성정을 네. 나누지 말고 통으로 보자. 예예. 예. 그러니까 나누지 않는 건 아닌데 이 심만으로 충분하다는 거죠. 심만으로 충분하다. 실용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네. 주자학보다는 성리학이 더 진보적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아니 그러니까 양명학이요. 양명학이. 그렇죠. 네. 접근하기가 쉽죠. 네. 간이 직결하죠. 수양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네. 주자학은 아무래도 주지주의적이고요. 그래서 양명학은 주자의 학문이 지리멸렬하다고 비판을 하는 거죠.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단이라고 이야기해요? 아, 그건 이제 성리학이 이제 권력을 잡고 있으니까요.
근데 17세기 이후의 성리학은 일부를 제외하고는 이 정치 권력화되어 있고요. 뭐 이럴 때면 그 내부에서도 성리학자들 간에도 일단 이제 뭐 당파가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순수 학문 논쟁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성리학이 옳다는 걸 전제하고 논의를 하니까 학문적인 논쟁이라기보다는 그런 거는 정치적 공세에 가까운 거죠. 그 불행한 일입니다. 그런 것들. 예, 날씨가 뭐 예. 오늘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박지원 선생님과 뵙겠습니다.